오늘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아, 못생겼어. 여러분, 우리 되게 잘생겼는데? 아, 진짜 룰리나. 아, 못생겼어. 선크림 발라야 돼. 어디서 찍을 거야? 아니, 이 빵집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사서 먹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맛있는지.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수주 버전이라 그래도 잘 카메라를 못 켜요. 포밀 소금빵 먹어보자. 아우, 이게 느낌이 좋다. 소금빵의 참맛은 출출할 때 조금씩 뜯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선사하니 맛있네. 맛있다. 그리고 이거 크로와플. 이거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안 돼요. 한 바로 그날 먹어야 돼. 크로와플 조금 시간 지나면 맛이 없더라고요. 바로 먹을게요. 이게 크로와플 맛이네. 되게 안 달아. 이거 제가 지금 너무나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거에 대적할 만한 색감을 여태까지 못 찾았거든요. 이거 색감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색감 바를 때마다 사람들 다 물어봤거든요. 이거 무슨 색감이냐고. 무지개 맨션에서 찾아버렸잖아. 거의 비슷한데 얘가 더 밝죠.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가 되게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이런 느낌. 예쁘죠? 그리고 여기서 오버립을 살짝 표현한다면 이거 되게 잘 샀는데? 이것도? 와, 되게 잘 샀다, 이거. 이것도 되게 잘 샀다. 와! 와! 나는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샀는데? 이렇게? 세 개 사오는 거 너무 많은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청소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 이거 누가 이렇게 어지럽힌 거야? 나예요.
이거 좋아. 이거 되게 좋아. 이게 찌를 때 확 바뀌잖아. 너무 좋아. 그냥 거실은 요 정도. 근데 뭐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거실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 효자손. 넷플릭스 보면서 효자손 긁는 맛이 아주 쏠쏠하답니다. 요거는 꼭 있어야 돼요, 저 효자손. 거실에서의 필수품 효자손. 너무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네.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우리 화초들이 제가 막 영양제 이런 거 안 줘도 예쁘게 커져. 저녁에는 나이트 케어가 짱이죠. 일단 이걸로 발라놓고 이거. 저거 못 봤다. 커브 구간인데.
Absolutely not. 저도 얘 재밌어. 가봐. 아, 4년 만에 다시 왔구나. 다 소리 지릅니다. 저도 질러요. 저도 질러요. 창피한 거 아니야. 나도 질러요. 아, 저거 타러 가고 싶다. 저거 진짜 재밌는데. 오 마이 갓. So good. 저 땀 흘리는 거. 엄청 겁나 뭔가. 오 마이 갓, 어떡해 저거. 어떡해. 이럴 때가 아니야. 아이고, 다 떴네. 쇼츠를 하나. 오늘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고. 이거는 이거 얼마 안 하거든. 여성분들이랑 이거 꼭 있어요. 루스 파우더하고 압축 파우더 차이가 알고 싶어요. 압축 파우더는 지성. 루스 파우더하고 압축 파우더 차이가 알고 싶어요.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루스 파우더는 건성분이야. 압축 파우더를 브러쉬로 잘게 깬다고 하죠. 깨가지고 바르면은 건성이 돼요. 이 압축 파우더는 항상 이런 퍼프가 있잖아요. 요거 쓰신 분들은 지성형, 요거 브러쉬로 하는 거는 건성형으로 될 수 있어요. 이래저래 잘 활용하면 돼요. 전달이 됐나요? 크림 바르러 가자. 잘 먹었나? 잘 먹었다. 뭐 먹어? 한정식. 저거 불고기 꼭 맛봐야지.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 불고기는 꼭 맛봐야 돼. 고등어잖아. 미쳤다. 저기 가서 먹고 싶어. 바싹불고기야 쭈꾸미. 미쳤나봐. 너무 맛있게 먹어. 그 도와주기만 됐어. 제이.
전현무님, 산낙지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겠다. 몰라.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가 더 잔소리 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겠어. 아니, 수준한 비교 어떻게 했어? 뭘? 저기, 빨려고. 이제 계속 안 Thank you.